눌러. 아파트. 그 뭔가 분위기가 좋은데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파트 됐지? 됐지? 한다. 일단은 너 빌라 살지 누르지 마, 아파트. 아, 그럼 일단 나는. 나도 빌라야. 결경 없는 데는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야. 네가 고른 거야. 첫 곡으로 무슨 곡을 할까요,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좀 신나는 곡으로. 아. 어필할 수 있는? 네, 좀 신나게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거를 확 가져가고. 그러면 세창 씨는 아파트. 눌렀어. 우리 눌렀어. 우리 눌렀어. 조규찬 감독이 선택하셨습니다. 김영석 감독님 선택하셨습니다. 네. 네. 아, 네. 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수를 기용하실지 먼저 조규찬 감독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저희 팀에서는 그 중저음의 매력이 있으신 네. 박준규님께서. 네. 조규찬 감독팀. 박준규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아 예, 위치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김영석 감독님, 이 노래는 사실 포인트는 무대에서 연출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곡 중에 하나예요. 누구죠? 네, 양세창 씨 모셨습니다. 네, 양세창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장 풀고. 반갑습니다, 양세창입니다. 역시 장칼다워. 어머, 이리 오시오. 내꺼 오시오. 나처럼. 박준규 씨는 이렇게 가족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진짜 우리 제이 패밀리 항상 없어서는 안 되는 내 사람들인데 네. 열심히 한번 네. 뭐든 한번 해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 노래할 때마다 막 성대면서 이런 것만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아, 저는 진정성 있게 제 목소리로만 승부를 내겠습니다. 갑자기 뭐 맹구가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럴까 봐. 별빛이 흐르는 하늘을 보여. 안 합니다. 아이, 나 벌써 지극이 아예 목소리로만 승부입니다. 예, 노래 싸움이니까 개인기 빼고 그냥 네. 목소리로 제 목소리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양세찬 씨 좀 약간 반칙을 범하신 거예요. 미리 지금 그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평가단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어필을 한 거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아니 뭐, 그 링에 올라가기 전에 몸 푼 건데 그거를 반칙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박준규 선배님께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준규 선배님 하면 노래보다 뭐 랩규. 제가 랩을 어쩌다 하게 됐는데요. 네네. 저 랩 굉장히 잘합니다. 어, 예, 예. 엑소 랩 잠시 보여드릴게요. 엑소, 엑소, 엑소. 와. 예, yeah, 또 다른 늑대들이 볼세라. 너무나 완벽한 내 여자라. 품속에 부드럽게 너를 안고 너만을 위해 난 남포게 지고, 예. 와우! 앞차감이 와. 자, 네. 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박준규 대 양세찬. 양세찬 대 박준규. 노래싸움 승부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빅매치네. 진짜 아파트도 박준규 선배님이 진짜 잘 부르실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또 몰라. 근데 아파트는 진짜 어떻게 평가해?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양세찬이 선택을 한 거거든. 진지한 노래 선택돼서 떨어지는 것보다 맞아. 차라리 재밌는 곡으로 한번 보여주셨는데. 내가 웬만한 사람한테 안 쫄리는데 너한테 쫄릴 수가 있어? 안 쫄리는데? 흥을 좀 내겠습니다. 하지마! 여러분들이 아 노래란 저런 것이구나, 너무 잘하지 않아도 흥겨울 수 있구나 이런 거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한 2승하고 와이프가 1승하고 해서 3승? 3승이 우승입니까?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개그맨이어서 웃기게 노래를 부르고 싶기도 하고 나의 가창력을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분위기 맞게 좀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박준규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아, 예, 괜찮으세요. 최고. 아, 열연해 졌어요, 열연해. 역시. 아유, 이거 웬일입니까? 아, 8대 5예요. 아, 세찬아. 네, 지금 세찬이가 아주 세차게 떨어졌네. 근데 이기셨어요. 긴장되고 흥분되고 네. 이기면 나오죠.
사실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건 사실 아버지신데 더 긴장을 해서 너무 열심히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이 곡을 이제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자리에서 네. 가창을 하시는 모습을 처음을 봤는데 네. 전 너무 좋았습니다. 신났고 아유, 네. 알겠습니다.